자, 그럼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을 일단 보시면 첫 번째 need to 부정사는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need 다음에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맞고요. how가 형용사를 붙여야 돼요. how old are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how old가 의문사, 같이 의문사예요. 같이 의문사. 같이 의문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how old 의문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알아야 됩니다. 그 환자가 몇 살인지. 그리고 그다음 볼게요. 그리고 또뭘 알아야 되냐? 지금 노우 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엔드 뒤에 지금 노우가 원래 있는데 노우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다 생략된 거예요. 이만큼이 다 생략된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 워밋 하면요, 이거예요, 그거. 토하는 거. 그가 토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살짝 이상해집니다. 먹은 이후에 그 식물을. 근데 해석이 여러분, 대절을 해버,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대절하고 외절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건 이제 대다고 맛을 구별하는 거고, 이 둘은 뜻으로는 똑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다고 외절은 구조는 or not을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똑같고요. 얘들은, 대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사실이고요. 이게 확정된 사실이에요. 확정된 사실. 외절은 이제 불확실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절은 대절이야가 이미 확실시 된 거예요. 근데 whether은 이 다음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거나 물어보거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상 지금 보면 식물을 먹고 나서 그가 구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시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 whether이 돼야 됩니다. or not은 여기에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that과 whether의 차이는 that 뒤에는 이미 확실한, 확정된 사실이, whether 이하에는 불확실한, 아직은 모르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사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했지만 명사조 접속사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관계사 맛은 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해석은 똑같은데 구조가 다른 거고, 얘들은 구조는 똑같은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을 했네요.